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노소영 최대원 이혼 이유. 노소영 최대원 이혼 이유. 최대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하고 있어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노소영 최대원이 이혼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대원 회장은 2015년 12월 말 모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일전에도 최대원 회장의 내연녀 지라시가 돌았는데 사실로 확인된 거죠. 당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최대원 회장 측근, 지인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대원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의 1조 5천억 원 대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심리상담가로 알려진 김 씨와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원 회장 내연녀 김 씨는 재미교포 출신으로 최대원 회장과 만난 뒤 남편과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후 최대원 회장과 김 씨는 2009년께 딸을 출산했으며 김 씨 모녀는 서울 용산구 함남동에서 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최대원 회장도 일전에 공개한 편지에서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며 노소영 관장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고백했죠. 최대원 회장의 편지에서 노소영 관장과 성격 차이 때문에 10년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내오다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원 회장은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게 됐다고 이혼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죠. 여러분은 노소영 최대원 이혼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